옛날 페르시아에 샤리아라는 이름의 술탄이 살고 있었습니다. 왕비의 부정에 충격을 받은 술탄은 상처를 잊기 위해 매일 밤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고 다음날이면 죽여버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대재상의 현명한 딸 세헤라자데가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제가 술탄의 왕비가 되게 해주세요. 권율 내정자님과 전 함께 걷던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. 가벼워진 내 마음 우리 함께 이길 바라왔던 나는 날 얼마나 길었었니 더 많이 힘들었었던 건 너였겠지 자, 웃자.